오늘은 뽀글뽀글뽀글 맛있게 보이죠? 이게 닭을 푹 꽈서 찹쌀 넣고 인삼 넣고 각종 그 저기 야채 프로즌 했는 거 넣고 그래서 대추 넣고 그래서 영양식입니다. 이거 보세요. 야채를 저기 가진 야채를 왜 프로즌 해놓잖아요. 그걸 사서 이제 넣고 영양 만점, 맛도 만점. 여행 다니면서 하이킹 할 때 힘도 나고 건강해지고 우리는 30대로 생각하고 여행 다니고 있습니다. 인삼은 더 꽈야 돼. 많이 잡을래요? 조금 잡을래요? 조금. 이거는 내가 이제 보고 늦게 넣었거든. 뭐지? 맛있네. 뭔가 야도 가고 인삼도 가고 그래서 대추도 가고 그 생강도 좀 생강 넣었다. 생강도 넣고 마늘도 넣고 꽈일 때 그거 제가 오키드를 너무 좋아하는데 사면은 죽이고 사면은 죽이고 해서 포기를 했는데 우리 아들 길러는 걸 배웠어요. 아들한테 배워서 이제 아들이 오키드를 많이 길러는데 안 죽이고 몇 년을 킵하는데 그래서 배워가지고 저도 이제 안 죽이려고 하나 샀습니다. 요 노란 꽃 요거는 꼭 만지면 종이 같은데 옛날에 모를 때 여기 종이라고 만드는 줄 알았어요. 그랬는데 작년에 알래스카에 가서 치나 핫스프링에 가니까 아 여기 꽃으로 피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요거를 생화예요. 그런데 요거는 요렇게 저기 피어 있을 때나 이래 1년 후에라도 요렇게 그대로 꽃같이 있어요. 참 신기했어요. 그래서 제가 요거를 킵하고 있습니다. 아, 오키드가 진짜 이쁘죠. 이거는 지금 아직도 11개가 필게 있고 그래서 아마 6개월은 갈 것 같네요. 또 됐다. 다른 것 때문에 그래요. 무슨 거이고 다른 거고 힘들어서는 보도 놓고 또 해나 사는 거 몇 시간 더 먹는 것이 한 번도 한번 보도 놓고 또 넣으면 되지. 음식 몇 시간 더 하는 거예요. 해나 반려치자 해나 한번 더 해나 또 아이 먹시자. 이게 뭐지? 뭐
시키냐 안 가고. 그리고 알비컵. 알비컵.